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상지대 신임 총장 성경룡입니다. 취임하고 나서 이제 첫 번째 되는 소감은 학교 사정이 지금 좀 어렵기 때문에 어깨가 참 무겁다 하는 이제 느낌도 가지고 있고, 그러나 구성원들을 만날 때마다 모두가 어떤 새로운 결의에 차 있습니다. 우리 교수님들, 또 직원들, 또 학생들이 이 학교를 한번 잘 살려보자. 우리가 그동안에 어려웠지만은 새로운 어떤 비전과 꿈을 가지고 더 좋은 학교를 만들자는 그런 그 결의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. 이것은 우리 대학이 앞으로 더 잘 될 수 있는 희망의 빛이라고 생각합니다. 상지대학이 원주에 있다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, 또 옛날에 와본 적도 있지만은 제가 이게 최근에 취임하고 나서 상지대학에 대한 여러 그 생각이 드는데, 저한테 가장 중요한 인상은 상지대학은 감동이다,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. 여러분이 상지대학을 방문하시면 운동장 이 뒤쪽에 서서 전방을 바라보면 거대한 치악산이 앞에 서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치악산이 어떻게 아름답고 어떻게 듬직한지 저는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없습니다. 제가 상지대학에 와서 이 치악산을 바라보았을 때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감동이 밀려왔고,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탱해주고 미래를 이끌어가는 큰 좌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아직 상지대학을 방문하지 않은 분이 혹시 있다면 꼭 방문해서 운동장에서 바라볼 때 치악산이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꼭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.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이제 젊은 시기, 인생의 최고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, 아마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.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현재에 충실해야 된다,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, 또 어떤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을 좀 계획적으로 살아라,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, 저는 현재에 너무 충실하게 사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것도 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결론은 현재도 충실하고 미래에 대한 준비도 열심히 하는, 그래서 현재와 미래를 늘 내 마음속에 품고 생활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, 그렇게 생각합니다.